나 오늘 전지전 엄청 힘들 거라 예상은 했지만 진짜 더 힘들게 한것 같아서 그만큼 엄청 보람차고 1등도 거쳐서 배로 기쁜 것 같아요. 일단 초반에는 그 리신이 수정초로 제가 작골해서 집 가는 걸 봐서 정글링이 좀 늦어서 작골 가정은 할수 있었는데 그탑 미니언에 보여서 위험해졌고, 두 번째는 제가 그 와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아이템 발로 들어가는데 좀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좀 세세한 부분이라던가 뭐 그런 곳에서 좀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, 그리고 같이 뭐 정글 뭐가 좋은지 계속 얘기하고 그냥 서로 솔레하면서 그냥 정보 공유하는 것 같아요. 일단 건이 형이 작년에도 쓸주아니 서폿을 한 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바텀 라이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뭐 언제 나간 게 좋은지 뭐 언제 싸우는 게 좋은지 얘기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. 막상 막할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정글 세자니를 정글은 제가 더 잘한 것 같고 원희 형은 서포 세자니를 더 잘한 것 같아요. 미드 갱이요. 왜 미드 게임을 일단 롤을 미드 게임이기 때문에 미드를 풀어줘야 합니다. 미드를 풀고 탑에 영향력 행사하러 가겠습니다.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초반에는 탑을 구하고 중후반에 원딜을 구하겠습니다. 네, 안 구하면 삐질 것 같아요. 누가 더 삐질 것 같나요? 둘다 비슷한 것 같아요. 남은 팀들 전부 다 솔직히 저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그 절대 뭐라 그래 무조건 1등 갈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. T1이 가장 경계되고 T1이 제일 그 남은 팀 중에서 제일 경계되는 것 같아요. T1이 최근에 또 기세가 좋기도 하고 경기력도 좋은 것 같아서 많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, 무관중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끔씩 선물 보내주시면 그런 거 보내주셨었는데 그런 걸또다 저희가 있는 것도 다 팬분들 덕분이어서 항상 감사하고 응원에 맞게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